안녕하세요. 자기차 살리기 최종가 전문의 닥터인 몸짱 배승환입니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다들 입안에 구내염이 한 번씩 생긴 적이 있을 겁니다. 잇몸이나 입술, 혀 등에 구내염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저도 고3 때 공부할 때 구내염이 아주 많이 생겼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요, 닥터인 몸짱과 함께 잇몸, 혀, 입술에 생기는 구내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구내염 종류는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종류의 구내염으로요, 구내염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입안 점막에 상처가 나면은 구내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전염성은 없습니다. 주로 입술이나 볼 안쪽 혀에 많이 발생하게 되죠. 대개 2주 내에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됩니다. 드물게는 6주까지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B 제품 혹은 철분액을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많이 불편하시다면 알보칠이나 오라메디 같은 연고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헤르페스성 구내염입니다. 아프타 구내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입 주변에 나타나게 되죠. 감기처럼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한번 신체에 감염이 되면요, 척추신경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재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르페스 구내염 증상으로는요, 궤양이 나타나기 전에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게 되죠. 일반적으로 입 가장자리 근처나 입술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요. 특징적으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뽀뽀를 조심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헤르페스 구내염은요, 자가 면역력에 의해서 대개 치료가 됩니다. 빠른 치유와 증상 완화를 원하신다면 아시클로버 성분의 항바이러스 연고를 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르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요,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 제제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약을 드시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평태성 구내염입니다. 편평태성은요, 입안 점막이나 혀 측면에 흰색 그늘 모양으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편평태성 구내염은요, 종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요, 유전적 요인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 반응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입안을 잘못 씹는 경우라든지 혹은 틀니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제제의 각을 사용해서 증상 자체를 좀 완화시킬 수는 있는데요, 원인을 없애지 않을 경우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빨아먹는 행위라든지 입안볼을 이렇게 씹거나 땡기는 행위는 좋지 않아요. 편평태선은 완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평태선 자체는 구강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평태선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럴 때는 정밀 검사를 치과에 가셔서 꼭 받으시고요. 실제로 이태리의 한 연구에 의하면 편평태선 환자의 1.2%가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칸디다 구내염입니다. 칸디다 곰팡이 감염에 의한 염증인데요, 칸디다는 곰팡이 균의 일종입니다. 구강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인데 구강 내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과도하게 갑자기 증식할 수 있어요. 주로 노인들 중에서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구강 감염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거나 항생제를 많이 복용할 경우 구강 내 세균총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 내 세균 균형이 깨지면요, 과도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증상은요, 혓바닥에 눈이 쌓인 듯 흰색 이물질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때 칫솔로 흰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면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출혈과 심한 통증이 수반될 수 있어요. 이때는 물을 머금어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요. 구강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타액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요, 항진균제를 복용함으로써 곰팡이균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개선시켜야겠죠. 자, 구내염은 괜찮지만 구강암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내염은요, 증상에 따라서 대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점막이 하얗거나 붉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요, 구내염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구강암은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고요, 종양의 모양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강암은요, 1년에 약 12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기준으로요.
병원에 방문하시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3주 이상 궁여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닥터 유공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내염 구강 모두 이겨내자고요. 바이바이! 질문이 있어요. 네네. 구강암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일반 치과에서도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구내염이나 구강암이 의심이 된다면 치과로 먼저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판단 하에 구강암이 의심이 되거나 혹은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치과에서 그 구강 조직 검사를 하는 곳이 있고요. 만약에 치과가 좀 작거나 선생님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대학병원의 구강 내과라고 해서 그런 조직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의뢰를 해주실 겁니다.